자, 283번. 지금 좌표평면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있고, 지금 구하라는 게 ORT의 넓이다, 맞죠? 그럼 ORT의 넓이가 지금 어딨냐면, 요거네, 요거. 자, 얘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, 지금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좌표는 사실 P예요, P. 그래서 수선을 그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1일 거고요. 그럼 뭐야, 얘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겠죠. 그럼 거기서 Q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지금 Y 좌표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이 R이 뭔지가 나옵니다. 여기 대입해 보시면은. 그럼 뭐야, Y가 사인 세타일 때 X 값이 무엇이냐는 거고, 넘기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EX가 될 거고, 그럼 뭐야, X는 ln 1 플러스 사인 세타. 그럼 뭐야? R의 값이 ln 1 플러스 sin 세타가 되는 거죠. 그 말은 요 변을 말해주는 거나 다름없고요. 그럼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이변 길이가 필요하네? 그럼 이변 길이는 요 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죠. 그럼 뭐야? RT 같은 경우는 ln 1 플러스 sin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구나. 그럼 뭐 이제 극한 구할 수 있겠네? S세타는 2분의 1 ln 1 플러스 사인 세타. 이거를 두번 곱한 거고요. 이거의 전체 제곱,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. 이렇게 되겠네. 그럼 극한을 써보시면,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일 때, 2 세타 3승분의 ln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. 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네요. 자, 그럼 일단 요 놈은 사인 세타라는 게 필요하겠죠. 왜냐면 뭐1뭐 세타가 x가 0으로 갈때 우리가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로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2 세타 3승 중에서 여기서 사인 세타를 두 개만 깔고요. 위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를 깔고, 거기에 ln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을 하겠다. 그럼 뭐야? 이거 하나당 1로 가버리죠. 그럼 뭐가 남는 거냐면, 여기서는 일단은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하나 남고, 세타 제곱. 세타 제곱만 하나만 쓰고, 그럼 얘네도 1로 간단 말이야. 그럼 남은 세타는 얘랑 만나서 1로 가버리겠죠. 그럼 뭐야, 2분의 1 남았고, 얘도 1로 가버렸으니까, 남은 거는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. 2분의 1로 수렴을 했고, 부활한 60에 있는 30이 되는 거겠죠. 다시 한번 해보세요.